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애슐리 유니 리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유니님,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저희가요, 메트로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와우, 저희 메트로타운 참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이제 버나비 하면은 브랜트우드를 떠오르면서요. 네.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있죠. 콩코드의 오아시스도 있었죠. 맞아요. 앤덤의 사우스야드까지 정말 그쪽으로 좀 버나비의 프로젝트가 몰려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오랜만에 저희가 누보와 스탠다드 다음으로 폴리곤의 플라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네,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39층 빌딩이고요. 1층과 39층에 어메니티가 각각 나눠져 있고 2층부터 38층까지 원베드룸부터 3베드룸까지 골고루 유닛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339세대가 네.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스튜디오나 주니어 원베드룸 같이 작은 유닛들은 없고요. 원베드룸도 한 550스퀘어풋 정도, 2베드룸도 한 800 중반대 정도의 면적으로 크기로 봤을 때는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맞아요. 그리고 한층에도 한 10채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장점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1층과 39층에 어메너티가 있다. 네.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 위층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1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쿠지도 있고 이런 분위기도 저는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이제 개발사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네네. 개발사는 바로 폴리곤이죠. 폴리곤은요, 버나비, 랭니, 메이플리치 정말 맞아요. 네 많은 곳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완공해왔잖아요. 최근에는 버나비 지역에 바이런 파크라는 타운하우스, 포켓틀라멘은 스카일라. 네, 그리고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 고층 콘도로도 굉장히 유명한 폴리곤인데요. 포켓틀라멘 소포라라는 고층 콘도도 있었고요. 밴쿠버의 클라리치 하우스라는 콘도도 지었어요. 고층 콘도는 사실 저층 콘도와는 달리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네.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3만 3천여 세를 지었다는 이 풍부한 경험이겠죠? 위치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그쵸? 건데요. 네. 펄라가 위치할 곳이 바로 이 패터슨역 바로 앞입니다. 다운타운까지는 패터슨역에서 15분, 로이드역까지는 20분. 한인상가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센트럴파크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네.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 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버나비가 위치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쵸. 너무 좋은 도시지만 공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사실 메트로타운 쪽 오면은 이 센트럴파크 때문에 그런 걱정이 사실 없어요. 맞아요. 그쵸? 메트로폴리스의 메트로타운 네. 무려 BC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집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거리에 네. 있는 거고요.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 하실 것도 넘치는 곳이 바로 여기 메트로타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펄라 부지에 나왔습니다. 부지에 왔는데 오래된 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부지, 펄라의 부지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지금 강렬하게 써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뒤쪽으로도 보시면은 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센트럴파크, 또 왼쪽으로는 앤덤에서 짓는 누보.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앞으로도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굵직한 개발사들이 여기 들어오는 이유,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인데요. 혹시 차가 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로 앞에는 이제 다른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트레인 트랙을 바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이 또 장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패터슨역이 2분이다. 아니다. 2분도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보시죠. 지금 네. 바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스타벅스로 네. 얼마나 걸리는지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유니님 걸음이 빠르시네요. 저 운동하셨거든요. 와우, 네, 유니 걸음으로는 뭐 자, 1분 컷.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자, 1분? 15초요? 네. 와우. 네. 1분 15초 걸렸습니다. 와우. 네. 엘리베이터 타고 뭐 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지금 2분 정도? 2분. 네. 그렇죠. 그렇게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시간까지 측정을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쇼움과 중요한 가격이죠.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펄라의 쇼움을 보여드리기 전에 세 가지 컬러 스킨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레이첼님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컬러 스킴은 얼그레이라고 불리는데요. 다크 그레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러 스킴은 차이 라떼이고요. 베이지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컬러 스킴은 와이 코코아라고 불리는데요. 하얀색과 밝은 회색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쇼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실제로 이런 구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인치 폴걸 밀라노 프리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일랜드 상판과 싱크의 백스파시와 같은 색깔로 돼 있어서 굉장히 통일감이 있습니다. 오븐도 폴걸 밀라노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5구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민 오시기 전에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걸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바깥 풍경도 만끽하실 수 있는 답답하지 않게 창문이 나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오시면요. 이 창문이 아주 펄라이스는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우 에너지 윈도우라고 해서요. 단열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소음 차단에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스터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준비된 마스터룸은요. 퀸 사이즈 침대를 두고 옆에 헤드스탠드 두 개가 들어갔는데도 자리가 상당히 여유롭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방에서 바로 연결된 워킹 클로젯이 있는데요. 상당히 넓어요. 이 안에 준비된 오르가나이저와 지금 서랍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맞은편에 쇼룸에는 아주 큰 거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포함된 아이템은 아니지만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룸 베드룸에 연결된 화장실 안에는요 아주 고급 타일로 바닥과 옆을 준비했고요. 이 안에도 보면은요 샤워 헤드뿐만 아니라 손으로 들고 있는 샤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벤치가 있어서요 샤워하시다가 잠시 앉으셔야 하는 분들 용이한 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비넷을 보시면 한쪽은 거울이지만 반대쪽에는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얼그레이 컬러 스킨 맞은편에는요 좀 더 밝은 컬러인 차이 라떼로 주방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원베드에 더 적합한 컬러 스킨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서 많이들 쓰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캐나다에도 상륙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락인데요. 비밀번호를 누른 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키가 딱히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비폰인데요. 입구에서 만약에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에 신분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베드룸은 파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닛이 60만 불대 중반, 파킹이 포함되어 있는 유닛이 60만 불대 후반, 2베드는 80만 불대 후반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3베드는 120만 불대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스퀘어핏당 50센트 초반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9층 이하 원베드룸을 제외한 모든 유닛은 EV 레디 파킹 스토리 1개 포함되어 있고 펄라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27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매비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을 통해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 한해 단 500불로 해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파짓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디파짓은 분양가의 20%인데요. 계약 시에 3만 불, 그리고 7일 이내에 앞서 지불했던 3만 불을 제외한 10%, 6개월 후에 5%, 그로부터 12개월 1년 후에 나머지 5%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펄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위치가 메트로타운 옆이라 쇼핑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한 개발사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개발사의 큰 프로젝트라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캐슬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스마트 홈으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았고요. 센트럴 파크가 바로 옆인 게 너무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 펄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분양에 관심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